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연서각 갤러리의 이준영입니다.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가 어저께 작업을 시작한 함께 가는 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작품을 실제 조각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. 이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여름 작품입니다. 뭐 크지 않고 소품입니다만 나무가 제가 아까워서 짜투리 나무지만도 이게 그 주목입니다. 주목이고 아니죠. 주목이 아니고 가죽나무입니다. 가죽나무. 가죽나무가 이게 속살 빛깔이 아주 고운데 그 생각보다가 목질이 야물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그 다사 문양에서 친으로부터 나무 제목을 구해서 제재소, 목재소 등등에서 가공을 해서 지금 이제 마련한 제목인데. 생각보다는 이게 가구로 만들면 아주 빛깔이 좋고, 또 고급스러운 목재입니다. 그렇게 가구 혹은 뭐 탁자를 만들 두꺼운 나무는 제가 따로 지금도 건조를 시키고 있는 상태고, 나무를 제재소에서 켜면서 이런 짜투리 이 나무가 나왔습니다. 이것도 아까운 거니까 어떻게든지 버리지 않고 제가 소품 같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복사를 해가지고 나무에 붙입니다. 붙이고 이제 서각을 각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. 이것도 이제 그 양각이 되겠습니다. 함께 가는 길, 아름다운 동행. 글씨는 뭐 훌륭하지 않습니다만은 내용이 좋습니다. 쇠기 신영복 선생께서 즐겨 쓰시던 문구입니다.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따라서 제 나름대로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또이 작품이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또 질책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